자, 그래서 연습 문제. 부사구를 밑줄 치라고 그러네요. 부사구 어디에 잘 나온다고 그랬죠? 부사절 자리에 부사구 잘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제가 부사절 어디 자주 나온다고 가르쳐 드렸죠? 바로 앞에 아니면 제일 뒤에. 왜? 접주동 콤마 주동 할때그 접주동 그 자리에 콤마 뒤에 나오는지 확인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제일 뒤에 이렇게 주동 접주동 해서 접주동 파트 제일 뒤에 그 자리가 부사구가 또한 올수 있는 자리이니 부사구 어떤 게 있어요? 전명구가 있거나 아니면은 투부정사의 부사적 용법 아니면 분사구문 분사구문은 뭐뭐 하면서 뭐뭐 하니까 뭐뭐 함으로 뭐뭐 한채 이런 식으로 해석해 주는 게 주로 된다고 그랬습니다. 자, 한번 보실게요. 1번 without a doubt 의심할 여지 없이 이것이 바로 전명구죠. 이거는 부사구 without는 전치사입니다. 그거 제껴버리면 나머지 부분이 완전하게 되는지도 한번 봐주세요. 왜냐하면 부사구니까. 그래서 They will win the game. 완전한 문장이 나왔죠. 그 다음에 2번. He loves you very much. 이거 very much, 매우라는 뜻으로 이거는 부사구는 very much가 되겠습니다. 선생님, 이건 전명구도 아니고 뭐예요? Very much는 그냥 부사예요. 부사. Very도 부사고 much도 많이라는 부사고. 그 다음에 3번. Jennifer ran out the door. Shouting his name. 자, 여기서는요. 제니퍼는 바깥으로 나갔습니다. 그 다음에 shouting his name. 그의 이름을 외치면서 여기서 shouting부터 끝까지가 바로 부사구입니다. 왜요? 뭐뭐 하면서라는 분사구문으로 이렇게 쓰였기 때문입니다. 분사구문이 제일 뒤에 올 때는 이렇게 콤마를 써서 이렇게 앞과 뒤를 이렇게 구분을 해주기도 합니다. 자, 4번은요. For her children이 전명구로서 부사구가 되겠고요. 5번은 to catch the bus가 to 부정사의 부사적 용법으로 부사구가 되겠고요. 6번은 on the very same day 이래서 전명구 어디 on부터 끝까지가 전명구로서 부사구가 되겠습니다. 요거는 시간을 나타내는 부사구가 되겠네요. She was born. 그래서 그녀는 태어났습니다. On the very same day. Very라는 것은 바로 그라는 강조를 나타내기 위해서 쓰이는 그러한 단어이고요. Very 여기서는 바로 그 이런 뜻으로 쓰였습니다. 바로 그 똑같은 날 이런 뜻으로 쓰였습니다. The very는 바로 그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말씀을 드렸고 7번 You sold your car 2 months ago 여기서 부사구 어느 겁니까? 2 months ago가 시간을 나타내는 부사구입니다. 그 다음에 8번 Liz has lost her bag in the street 여기서 부사구는 in the street 장소를 나타내는 부사구네요. 그 다음에 9번 Joe fixed the car with a wrench 그래서 방법을 나타내는 부사구 with a wrench 뭐뭐를 가지고 그 다음에 10번 George fell asleep 잠들었어요 holding his book 그 책을 쥔 채로 자, 뭐뭐 한 채로 이렇게 할 때는 우리가 ing로 표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는 with를 쓰고 그다음에 목적어를 쓰고 ing나 pp를 쓰면은 목적어가 뭐뭐 한 채로 또는 뭐뭐 당한 채로 이렇게도 뭐뭐 이제 쓸 수도 있고요. 이제 그거를 이제 분사구문이라고 그러는데 뭐뭐 한채 부대 상황을 나타낸다 이런 뜻으로 분사구문에서 쓰이는 그런 부분들인데 이게 지금 holding his book이 바로 분사구문 부사 그러니까 부사구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제껴버려도 George fell asleep이 완전한 하나의 문장이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12번 every now and then 요거는 부사구가 여기까지 every now and then 요거는 sometimes의 의미입니다. They meet and chat. 그래서 그들은 만나고 chat. 이야기를 나눕니다.